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이 어째서 화류계에 빠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화류계의 대국입니다. 미국에서 성매매한 외국인 여성 순위에서 당당한 1위를 차지한 우리 한국 여자들. 그리고 그런 한국 여자들이 어째서 화류로 입문하는지 보고 가시죠. 당근에서 친구 구하는 언니랑 친해졌는데 그 언니가 화류계다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이 여자는 내포신도시에 발령을 받아 심심해서 당근마켓으로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죠. 언니는 유럽 여행 자금 벌 생각으로 잠깐 바에서 일했었어. 근데 거기서 버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충격받고 화류계로 입문을 했다고 하더라. 언니는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학업 스트레스로 유럽 가고 싶어서 딱 한 달하고 그만둬야지 싶었는데 돈 버는 것 때문에 계속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언니가 울면서 막자기 간호사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 일 시작한 게 너무 후회스럽고 속상하다 말하는데 여자가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다는 말 듣고 진짜 속상했음. 한남 새끼들은 여행 자금 벌려면 노가다 한 달 바짝 하면 300, 400은 그냥 버는데 여자는 화류계가 아니면 그렇게 벌 수도 없는 사회구조가 너무 화나. 나 이번에 화류계 사람 처음 만났는데 여가부에서 화류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지정하고 관리하는지 알 것 같아. 마음도 여리고 한남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아서 공감 조금만 해줘도 고맙다고 연신 울면서 손잡아주는데 책녀에게 공감해서 마구마구 울어버렸어. 나는 우리 한국 여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화류계를 시작했다는 저 부분부터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진짜 책녀들이 일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역시나 유럽 여행 비용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일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몸팔아야 할까요? 라는 우리 여자들의 궁금증이 담긴 글들이 쏟아지고 있죠. 한국 여자들은 무슨 유럽에 가지 않으면 몸이 터지는 병에 걸린 걸까요? 왜 저렇게 유럽에 집착하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책녀가 되고 자발적으로 그 책녀 짓을 끊지 못하는 여자를 왜 성매매 피해자라 말하는 걸까요? 성매매 구조를 알면 어째서 한남들을 족치는 매수자 처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알거임. 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대가리 총이라도 맞은 게 아닌 이상 저런 말을 못하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칼 들고 여자들을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지금 당장 내포신도시로 향해서 몸을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라고 혹시 협박하신 남성들 계신가요? 어째서 남자들이 가해자가 되고 돈 버는 여자들이 피해자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남자들에게 벌리면서 돈을 버는 주제의 한남이라 비하하는 꼬라지도 웃기고 여자는 노가다를 할 수 없다고 여자의 한계를 만드는 페미년들도 어이가 없네요. 시발 여자들도 쿠팡 알바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노가다 현장 가서 용접하고 도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용접일을 하시는데 도배 쪽은 다 여자들이 한다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말하는데 그런 여자들은 몸 팔 줄 몰라서 안 파는 줄 알까요? 더럽고 불결하고 나중에 만날 남편에게 미안하고 낳을 자식에게 쪽팔리니까 성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어디서 지발로 성매매한 주제에 피해자인 척 지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간호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웅행웅 이지랄 하지 말고 제발 이마에 책녀라고 써놓고 다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발 패미하셔서 비혼 비연애를 하시길 바라고 어디 가서 꼭 책녀라 말하고 다니길 바랍니다. 여가부가 저런 여자들을 성매매 피해자라 지정해주는 열받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이 여성들의 한심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들에게 유럽 여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